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그림 복사 붙여넣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림 1번 예제 시트에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결과 그림처럼 제가 결과를 먼저 클릭하면 결과 그림처럼 이런 형식으로 작성일, 작성자, 결제란, 그다음 아래쪽에 한국, 미국, 일본의 데이터 표가 나올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 1번 예제에 다시 가서요. 작성일, 작성자가 입력된 H21부터 I2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Ctrl-C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B2셀에 오셔서 조금 전에 그림을 복사하셨던 거를 그림으로 붙여넣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붙여넣기에 가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그림으로 붙여넣을 겁니다. 그래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범위 정했던 데이터가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어집니다. 다시 한번 B18셀부터 F19까지 선택하고요. 홈에 클립보드에 가서 복사를 클릭한 다음 F2셀을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붙여넣기에 가셔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가시면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D12부터 L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복사 클릭하신 다음 B6셀에 오셔서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문제에 제시된 형식처럼 결과 그림처럼 엑셀에서 너비가 다른 표를 하나의 양식처럼 만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은 다시 한번 그림 예제 두 번째 예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는 열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열에서 너비가 다른 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열과 B열에 걸쳐서 검사 예시 사업장명을 만들었고요. C열부터 F열까지는 결제란에 열 너비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G부터 J까지는 작업자 현황과 사고 발생 현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놨던 표를 가지고 하나의 양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A2부터 B3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복사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클립보드에 가셔서 복사라는 도구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을 위치 A15셀을 선택하고요. 붙여넣기에 가셔서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가셔서 그림을 클릭하시면 그림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표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를 하나의 그림 개체로 붙여넣을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더. C6부터 F7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 Ctrl-C 하셔가지고요. D15셀을 선택하시고요. 붙여넣기에 가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다음, C10부터 J13까지 선택해서요. 복사를 클릭하셔서 A19셀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붙여넣기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하나의 양식으로 표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그림 3번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에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대규모 용지 현황이라는 표가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결제란을 만들다 보면 결제라고 쓰고 열 너비 조절하게 되면 나머지 내용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결제란을 별도의 위치에 작성을 해 놨고요. 별도 위치 H16부터 L17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복사 또는 Ctrl-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내가 다른 위치에 만들어 놨던 결제란을 위쪽에다가 갖다 붙여 놓고자 합니다. D4에다가 붙여넣고자 하는데요. D4에 가서 지금까지는 붙여넣기,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을 선택해서 한번 붙이고 나면 수정할 수 없는 그림이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한 내용을 수정해도 같이 바뀔 수 있도록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연결된 그림을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뭐 가장 대신에 만약에 딜이라고 수정을 해봐요. 입력하면 같이 수정이 될수 있도록 대리 대신에 과장을 입력하면 예, 수정될 수 있도록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약간 수정해서요. 오른쪽 맞추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 제가 아까 뭔가 작업하면서 잘라진 것 같습니다. E와 F를 조금 늘려서요. 열 너비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란 작성하시는 내용, 그림 복사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는 작업까지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외부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트는 외부 데이터 1번 예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실 때 외부 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하시는 방법. 2급에서는 사실 메모장에서 작성한 문서를 엑셀로 가져오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족에서 메모장에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1번 예제 시트에 A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이론 폴더에는 3개 정도 실습 파일,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첫 번째 자격 시험 자료라는 파일을 선택하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이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구분기호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나? 쉼표를 통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쉼표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탭은 체크를 없애야 되나요? 네, 없애시는 저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쉼표를 꼭 체크하셔야만 이렇게 맞게 되어 있구나라고 선입 표시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 다음 한번 누르십니다. 네, 3단계에서는 데이터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가져올 건지 선택을 하시는데요. 굳이 여기서 작업하지 않으셔도요, 엑셀에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마침을 누르시면 돼요. 마침을 누르시고요. 저희는 A3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처음에 A3을 선택했는데 처음에 A3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A3을 선택하셔갖고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지정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 데이터를 가져오면 열 너비가 데이터에 맞춰서 조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트의 열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속성을 한번 왼쪽에 클릭하시면 우리 중간 정도에 보셨을 때 데이터 서식 및 레이아웃에 열 너비를 조정하겠다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열 너비가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시면 예, 열 너비에는 변화가 없고 데이터만 가져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내가 작성한 외부 데이터 가족을 통해서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외부 데이터 2번 예제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특정한 위치, 셀 주소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단, 새로운 시트로 작업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위치 상관없이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 실적이라는 파일을 가져오실 거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음 버튼 눌러서 어떤 구분으로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체크하시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선 특별히 서식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침을 누르신 다음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 워크시트에다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새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시트 앞쪽에 시트 1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시트 이름을 판매 실적이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요. 판매 실적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실적이라는 시트가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뭐 시트, 워크시트 2번 예제 시트 뒤에다가 삽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 실적의 시트를 선택하고요. 그다음 외부 데이터 2번 예제 뒤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시트의 위치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역삼각형이 보이실 거고요. 역삼각형이 보이실 때 마우스를 떼시면 시트를 옮길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외부 데이터 3번 예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1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A1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환경 개선 투자 자금을 선택하시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하십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탭을 이용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1번과 3번과 4번만 가져오래요. 2번은 안 가져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열을 선택하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는 걸 선택하면, 예, 우리는 1번과 3번과 4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 마침을 누르시고요. 기존 워크시트의 A1셀부터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1, 3, 4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 이제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하이퍼링크인데요. 사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어서 교재의 내용을 수록을 해봤고, 어떤 기능이냐? 첫 번째, B2셀을 선택하고요. 조건부 1번 예제 시트로 이동하도록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가실 수가 있고요. 또는 삽입에 가셔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K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삽입에 하이퍼링크 또는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클릭하신 다음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에 가서 스크롤바를 눌러서 조건부 1번 예제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면 글자의 색깔도 바뀌면서 밑줄도 생기고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손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조건부 1번 예제 시트로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페이지에서 마우스가 클릭하셔갖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클릭하거나 셀을 클릭하거나 또 도형을 클릭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영진닷컴이라고 입력해 놨던 뒷면을 클릭하면 영진닷컴 홈페이지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하이퍼링크 갑니다. 또는 삽입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가시고요. 그 다음 연결 대상에서 조금 전에는 현재 문서를 작업해 봤고요. 그 다음 지금 작업하실 거는 기존 파일이나 웹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아래쪽 주소에다가 www.영진.com이라고 입력하시면 영진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손모양으로 바뀌고요. 클릭하면 인터넷이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좀 커서요. 영진 홈페이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링크. 엑셀 화면에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하이퍼링크 연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을 좀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다시 3번 예제 파일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기본 작업 다시 3번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